안녕하십니까. 올댓 골프의 올댓 제임스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또 화려하게 자리에 나타난 이유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출마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저는 한국 발음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질타하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좀 더 가까이 와주시면은 이거를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저희가 장하나 선수의 가방털기에서 얻은 소장품들을 이제는 최근에 추첨해서 드린 거를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 그걸 원래 올댓 골프 리뷰로 바꿔야 되는데 3개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 이름에서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바꿀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저께 기회가 있어서 급히 저희가 코스를 나가서 이 턴공 임진환 프로님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낙소 골프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고 만들었다는 공을 쳐봤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리뷰지만 어저께는 또 같이 치는 파트너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쳤는데 일단 좀 더 자세한 리뷰는 저희 카페에서도 하겠지만 선수 임진환 프로님이 이렇게 사인까지 해주셨는데 크고 소프트한 코어 그리고 커버가 되게 뭐 반응이 좋다, 스핀이 잘 먹는다, 그리고 우라텐 커버 제가 또 우라텐이라고 썼다고 많은 분들이 묻었는데 네, 생각보다 제가 좋아하는 엘릭서 온코어 공 그리고 또 저랑 같이 치는 싱글앤리브는 약간 프로위원도 비슷한 것 같다. 어쨌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세계적인 투어급 볼을 만드는 우리 한국 낙소 공장에서 제작했고 상당히 어저께 제가 오랜만에 쳤음에도 불구하고 70대 중반까지 쳤어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꽤 잘 치는 스코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특별히 또 임진환 프로님이 사인한 모자까지 저의 소중한 머리를 눌러가면서 이렇게 모자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공을 이렇게 홍보를 하느냐면은 아주 소중한 일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김프로님이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서울대학병원 어린이 소아암 부서가 항상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을 특별히 개발해서 판매하면은 일부금이 기부를 하신다고 좋은 일을 하는데요. 저희 올댓골프에서도 이 부분을 최대한 돕고 싶어서 아직 저희가 임프로님한테는 이거를 솔직히 미국에 계셔서 아직 상의도 못 드렸는데 곧 돌아오시면은 다음 주 초에 만나서 이제는 저희 올댓 골프 카페에서 이제는 공구도 추진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모든 SNS 플랫폼에서도 알려드릴 텐데 일단 제가 어저께 테스트한 바로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일단 스핀도 꽤 좋았고 비거리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걸 못 느꼈고요. 말 그대로 괜찮은 3피스 프리미엄 공 같았는데 말 그대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래서 진짜로 이게 3피스인지 그리고 퍼포먼스가 진짜 3피스에 관한 만큼 나올 만큼 컨스트럭션이 되어 있는지 직접 한번 잘라보죠. 가위를 빌려주신 우리 멤버 캡틴 스파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슝. 가까이 쭉 오실 수 있으면 혹시 얼핏 보면은 투피스처럼 보이는데 저희 눈에는 이게 3피스가 보여요. 이렇게 얼마나 가까이 지금 오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솔리드 블루 코어 말 그대로 여기 써 있듯이 아주 큰 코어가 보이고 두 번째 세컨 레어 둘 다 이게 지금 바깥 이너 레어 아우터 레어가 둘 다 하얀색인데 제가 좀 더 가까이 갈까요? 괜찮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분과 이쪽 레어가 내가 보기에는 약 한 1.5mm 아우터 레어가 우라텐인 것 같고 한 똑같은 1.5에서 2mm가
또 두 번째 레어가 있어서 네 진짜 3피스 공은 확실합니다. 어느 정도 레어도 되게 균형 잡혀 있게 돼 있고 코어도 consistency라고 하죠. 색깔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균등하게 믹스되어 있는지 뭐 그거는 과학적인 거 근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버디도 상당히 4개나 잡았고 2개는 오비버디였지만 퍼팅도 잘 됐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지금 울상짓고 있네요. 돈 많이 잃었거든요. 어쨌거나 저 개인적인 테스트로는 합격이었고 가격대도 상당히 착합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3만원대 초중반이지만 우리 임포르님한테 또 이게 제가 또 좋은 말씀 드리면은 좋은 일을 하는데 또 공부로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좋은 가격으로 공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공도 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럽게 우리 임프로님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딱 써있거든요. Designed and R&D by Pro 임진한 Made in Korea 낯서공입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 이름을 따라서 Turn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임진한 프로님께서 지금 해외에 계시지만은 온 국민 앞에서 저희 가방 털기 때 금메달리스트 박인비 프로님을 섭외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 찾아가서 그 약속을 꼭 받아낼 예정인데 가능한 지금은 이제는 임프로님도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공을 사인했지만 박인비님 같은 또 훌륭한 분도 거절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그 프로님도 이렇게 멋지게 사인도 해주신 바가 있거든요. 박인비 프로님 미리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불쑥 부탁드려도 죄송하지만 좋은 일이니까 혹시 이런 공도 여러 개를 사인해 주신다면은 뭐 선착순 50더즌 구매하시는 분에게 공 하나는 한 알은 박인비 사인볼로 이렇게 대처해서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이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어린이 병원에게 줄 수도 있고 우리 임프로님의 노력에 다 같이 동참해서 좋은 일도 하고 우리 올댓 골프 리뷰도 이런 좋은 일에 앞으로도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자꾸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변함없이 골프의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자를 이렇게 안 쓰는 거를 쓰고 나왔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고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한국말이 좀 어색해서 이렇게 횡설수설 가끔 합니다. 꼭 이해해 주시고 저희 유튜브 구독도 꼭 해주세요. 아직도 우리 드릴 거 되게 많아요. 모자 등등, 사인볼 등, 뭐 우리 곧 나올 이봉주 선생님의 웨지 모자 등등 그리고 또 박인비 프로님에게 또 어떤 멋진 물품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다 드리니까 자주자주 놀러와 주시고 저희 사이트도 자주 방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댓 제임스였습니다.